신과 함께 죄와 벌은 탄탄한 원작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감과 그러니까 재밌는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.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따뜻한 위로를 또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. 새로운 캐릭터들, 특별한 경험,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과 기술력으로 아무도 본 적 없는 신세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. 남녀노소 연령 분분하고요.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영화 신과 함께를 보시고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. 김자홍! 김자홍! 귀인이에요! 귀인이에요, 귀인! 반갑습니다. 전 귀인이 아닙니다.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.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돈 때문이었습니다.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! 정의로운 망자라면서? 조광장님!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! 지옥기가 왜 나!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! 죄송합니다! 차사들은 잘 들어라.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.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?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. 차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. 살려주십시오!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!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! 고개 드세요, 김자홍 씨.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.